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토부터 개수까지의 운세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띠별 운세 같은 경우는 감목부터 무토까지 하는 지난 영상에 제가 같이 댓글로 고정 댓글에 같이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토일간입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제가 표시한 부분이 기토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약 목요일 정도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기토에게 정인에 해당하는 이 병화가 영향을 크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주부터 이어서 기토에게는 아무래도 연장자 또는 윗사람 이런 이제 응원과 지지 그리고 원조 윗사람입니다. 기토에게 팬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기토에게 적절한 도움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다면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기토를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상황상 설명이 좀 어려운 좀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기토에게 이제 금요일부터 비견에 해당하는 기토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요. 즉 기토는 바치기도 하고 구름 같은 어떤 흐릿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키우기 위한 이 환경상 앞에 목요일까지는 유리하지만 기토에게 금요일부터 이제 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은 외부에서 딱 기토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체크를 하러 정말 딱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인연이 들어옵니다. 즉 외부에서의 어떤 공격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기토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나 체크를 하러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때 기토가 크게 이제 좀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본인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금요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고 있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13일 월요일부터 한번 또 살펴보자면 정유일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학문, 또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것에 실증을 또 잘 내게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화요일 6월 14일은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모두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또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고 또 계속 이제 이 지장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병화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기간 중에 이 무술일이라고 하는 이제 정화, 무술일의 술토 속의 정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힘이 생겨요. 기토가 기댈 수 있는 즉 호감, 도움, 지지 이런 것들이 화요일에 적절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수요일은 기해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6월 15일이고요. 천간에는 비견, 지지에선 정제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참을성이, 즉 인내심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본능에 충실한 날이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또 기토에게 이것저것 크게 의존을 하게 되는 기토를 좀 더 귀찮게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알고 보니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토가 전화를 받아줬는데 하소연입니다. 전부 하소연이고 그냥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고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기토가 좀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판단이 되고요. 목요일 6월 16일은 경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절지의 환경에 놓인 어떤 일간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너무 속내를 털어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기운도 이 목요일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아니면 사업 관련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 중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거나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날 생깁니다.
아, 이건 그냥 버려야 되겠다. 미니멀리즘을 실천을 하시는 거죠. 계속 이제 놓지 못하는 거. 팔리진 않지만 재고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재고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아이템 자체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즉 그냥 땡처리 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 6월 17일은 신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데 축토라고 하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현재 사업이나 일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이 느리고 그리고 지연지체가 됩니다. 특히 사업 중에서 서비스업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계속 보류를 하시는 거죠. 아, 이번 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미룰게요. 이번 달에 내가 숙박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포인트로 적립했어요.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류되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6월 18일은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금의 흐름이 실제로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미수금이 잘 수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식당에서는 그 요식업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테이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온 손님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뒤에 이제 대기는 길어지고 또 이제 그런 대기 텀이 좀 길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개묘일도 살펴보자면 6월 19일이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를 해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기회를 양보하게 되고 뺏길 수가 있고 심지어 또는 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어디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또 전적으로 생계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 또 오히려 다른 사람 일을 더 내 일보다 더 챙겨야 되는 상황 이런 아주 그 주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경금은 편관에 해당하는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적,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데 금, 토, 일요일, 요 이제 주말 직전부터 해서는 경금이 편인에 해당하는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시는 상황으로 돌아서는데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냥 흐름만 봐주십시오. 6월 13일 월요일은 정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실적이 실제로 생기고 또 노력보다 결과 자체가 순조로운 하루가 됩니다. 화요일 6월 14일은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편인이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와 인성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이제 이 날은 평상시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운을 뺏어올 수도 있고 또한 지지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기해일이 들어오는 6월 15일 수요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게 되고 또 계약도 따내게 되고 또한 평상시보다 좋은 일도 들어왔겠지만 걱정거리가 함께 생겨요. 걱정거리. 그러니까 일은 순조롭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일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그러면 6월 16일 목요일은 경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 의견의 일치가 잘 되지 않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좀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손발 자체가. 그럼 금요일 6월 17일은 신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협업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이어서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금요일은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서 해야 돼요. 그럼 토요일 6월 18일 이민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내가 새로운 변화를 취하게 되는 날입니다. 변화, 또 이제 개혁,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자, 혹은 다른 지방으로 옮겨보자, 또는 아이템을 바꿔보자, 이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6월 19일 일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일요일에는 아침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벌려놔요. 오늘 대청소 해야지. 오늘은 도서관 가서 어떤 공부를 전 과목을 다 훑어봐야지. 그런데 책만 펼쳐놓고 한 과목도 다 완성이 안 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잘해왔던 노트 정리가 잘 안 된다거나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허둥지둥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 잘 떠올랐던 분들도 오늘은 이상하게 좀 다운되고 그리고 좀 잡생각이 많아지고 또 명상이 잘 됐던 분들도 오늘 좀 방해 요소들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막 본능에 대한 감정도 짜증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좀 툭툭 필터링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막 독설이 간다거나 내 감정대로 그냥 말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운세를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이 글자가 신금이고요. 목요일까지가 신금에게 정관에 해당하는 병화가 힘을 쓰게 됩니다.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될 텐데 누구보다도 신금일간은 이번 주간 주중까지는 사람들의 구설과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괜히 나서면 안 되는 일에 내가 나선다거나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마음에 동해서 먼저 도와주려고 나서보면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금토일 이때는 또 신금이 기토라고 하는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고 이 영향권은 다음 주까지도 넘어가거든요. 바빠지고 이 바쁨은 긍정적인 바쁨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바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노력을 해도 사람들의 평판은 한참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결과 자체가 결실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날짜 6월 13일 월요일 정리를 보자면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누구와 오해가 있었다면 월요일은 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게 되고 대화가 실제 잘 되고 일이 순조롭습니다. 그럼 화요일 6월 14일 무술일은 정인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술터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고지와 인성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는데 다 완성이 되어가던 인간관계 또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사업이나 일 영역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잘했는데 파일 이름을 잘못 저장했다거나 또는 압축을 잘못했다거나 비밀번호를 걸었는데 잘못 공유가 됐다거나 그런 아주 자잘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도와주려고 내가 나섰다가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차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수요일은 기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이 해 속에 지금 아시다시피 갑목, 정제와 또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성과의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에 대한 부분은 또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이 또 내게 감추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조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괜한 오해, 신중함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이성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윗사람이 내게 감추는 일, 어떤 거짓을 알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 6월 16일은 경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드디어 신금 곁에 이제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 또는 나와 함께 경쟁을 하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귀인이 들어온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 6월 17일은 신축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일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이 환경을 조성을 하죠. 신금일간을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월요일에 오해를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어떤 사내 상황을 신금이 이제 좀 벅차다. 나 혼자서 이런 소문을 견디기 힘들다라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다 그런다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달아서 신금일간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6월 18일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신금일간이 할 수 없는 일, 또 신금일간이 나서기 상당히 애매한 어떤 상황과 일,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색을 밝히기도 참 애매하고 색깔을. 또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정직하게 팩트대로 펼치지 못하는 거. 거짓의 편에 서서야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겁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소 내가 비겁한 다소와 어울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6월 19일이고 계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잘해왔던 신금일간 분들의 자신의 영역을 누군가가 선을 넘어서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분은 그 영역을 침범을 당할 수 있어요. 나만의 소중한 영역을. 그리고 또 이날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보다 연장선이 아닌 즉 경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있죠. 경력이 떨어지는 아랫사람, 부하직원 또는 후배
이런 분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고 본능에 충실한 발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 주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구설, 평판,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어둡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갈 거고요. 또 주간운세 또 안 좋다고 또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월별 운세가 조금 더 천간 위주로 풀었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일간은 일지는 12운성의 흐름으로 왕세 중심으로 풀었기 때문에 개인마다 당연히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임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임수가 편재에 해당하는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병화에 의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되는 흐름입니다. 완전히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셨던 상황이라면 이제 한층 더 한 레벨 더 위로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임수일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요일부터는 임수가 기토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때는 기토 타김이 영향이 이제 주가 좀 되죠. 6월 13일 월요일 정요일을 보자면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안 해봤던 시도를 하게 되는 날이고요. 또 특히 이날 만약에 월요일이지만 술을 마시는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말이 많아져서 본인에게 애매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술이 들어가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 화요일 6월 14일은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전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임수일간을 시기하고 잘 되는 걸 좀 배합하는 질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하지도 않은 말 아니면 하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을 꾸며대서 내가 그것을 해명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좀 황당한 일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 수요일은 6월 15일 기해일인데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명예와 또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동안 깎였던 평판이 드디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경자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일이지만 윗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내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일, 약속 이런 것들 윗사람은 부모님도 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찝찝하고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금요일은 6월 17일인데 신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임수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날이고 마치 성인처럼 또
부처님처럼 아주 너그럽게 상대방이 뭘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용서를 하게 된다. 느긋해진다. 그 다음 토요일은 이민일 6월 18일인데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 자체가 경쟁심이 이제 발동이 되고요. 그만큼 초조해지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무슨 결과가 벌어져도 이유를 붙이게 되고 임술관 분들께서 내가 무조건 오라. 나는 억울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각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고 상대방이 지각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 봤을 때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임소분들이 평상시에는 참 이제 공정한 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계속 어떤 치우친 발언을 하게 된다거나 가치관 자체가 좀 이해가 힘든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편파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 6월 19일은 계묘일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약속이나 일이 취소될 수가 있고요. 좀 취소가 좀 잘 될 수 있고 또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요. 전혀 이 대화 자체가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끊임없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수분들은 어쨌든 이제 주초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회계를 맡게 된다거나 회계만 맡게 된다거나 아니면 직책이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 토, 일로 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쉬셔야 되고 두통이 막 이렇게 본인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에 특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일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바로 개수고 약 목요일까지 개수 입장에서 병화에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정제입니다. 우선 개수분들도 전주에 이어서 계속 뭔가 바꾸고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고요. 자, 그러면 기토 금토일, 기토 편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개수가. 이제 기토는 개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면 성급하게 만들고 또 다 완성되었던 일들을 이제 판단을 잘못한다거나 또는 서두르다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르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날짜 6월 13일 월요일 정요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로 한번 고민을 좀 크게 해볼 수 있는 날인데 특히 개수일간에게는 좀 벅찬 하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오전에 월요일에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후 근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수가 부모이고 아이가 이제 아프다거나 또 뭘 이제 잘못 먹었다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런 건강 문제, 컨디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다 그렇잖아요. 다 맞벌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내 아이가 혹은 내 가족이 내가 함께 있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이 빈번하게 생겨서 거기에 신경이 다 가 있는 그런 일이 월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슈가 건강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요, 6월 14일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정관이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입니다. 술터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와 관고지에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안정적인 환경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개수를 이렇게 맑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환경이 들어와요. 그래서 운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수요일 기해일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거나 또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다수에게는 개수가 환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에게는 응원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관리자급이면 좀 더 이 운의 영향이 더 잘 맞아 들어갈 것 같고요. 개수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아주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터질 게 터지는 어떤 그 조직에서의 판을 뒤엎는 행동을 개수분들이 총대를 맬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개수분이 용기 있게 나서니까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상황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요일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은 경자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와서 비견이 이제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러면 걸럭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일을 개수일간에 또 해냅니다. 개수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황으로 다수를 구해하게 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금요일이 6월 17일 신축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아이고 글씨가 좀 다시 쓸게요.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축토라는 이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이렇게 조성이 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명분은 참 그럴듯하고 괜찮지만 내가 응원과 지지를 얻지 못해서 윗사람과 의견이 크게 엇갈리게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윗사람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토요일은 6월 18일 이민일이 들어왔거든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개수일간으로부터 거주지를 분리하게 되는 가족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으로 대화가 심각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가하는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이제 결혼이 잡혔어요. 또는 유학을 떠나기로 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가족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금전 문제로 인한 어떤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고 또는 이사를 나간다거나 또 독립을 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장생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이제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나의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나를 깎아내릴 수가 있고 심지어 또 그 기대치를 다른 사람에게 즉 외부에 맞추기 때문에 내 자신이 초조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난 아직까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지금 어학 연수 지금 다 시켰는데 우리 아이만 여기 못 보냈다. 이렇게 초조해질 수가 있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 그리고 주초에는 이동되는 흐름. 뭔가 이제 분리되고 이동이 되거나 바뀌거나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일 때문에 개수가 좀 시달릴 수가 있고 이제 주말로 가면 갈수록 내가 초조함 때문에 다 된 일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인데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일에 이 상황 자체가 꼬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사주 상담 신청이나 혹은
개인과외, 온라인과외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문의 주세요. 문의는 알고 계시지만 카톡 메시지나 아니면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